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네. 시장 정리를 좀 해보는데, 진짜 요즘 그 개별 종목이 만개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꽤 수익권에서 이익 실현도 하고 또 다른 이제 그 개별 종목을 사시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다솔 차장도 수익률 좋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개별주들이 좀 활발한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근데 펀드들보다는 좀 매매가 활발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활발한 편인 것 같고요. 네. 특히 7월 들어서는 어떤 그 주도 테마들이 이렇게 하나 쉬면 하나 올라가고 하나 쉬면 하나 올라가면서 상당히 예.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최근에 이제 어떤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분들 이렇게 몇 분을 만났더니 아 시장 진짜 좋다고 그런 분들이 개별 종목에 강한 분들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자 그런 장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람차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도 또 3%도 또 이다솔 차장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좀 먼저 볼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1.67% 상승해서 2,18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예. 코스닥은 1.08% 상승해서 781.19포인트로 마감해서 예. 최근 이제 그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는데 예.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에서 램데스빌의 효과가 좋다는 내용들 보도된 거 하나랑 예. 생각보다 경기 지표들이 좋다는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예. 경기 관련된 시크리컬 주식들이 오늘 상승한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예.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를 1,023억 예. 매수했고 기관이 2,000억 매수해서 예.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발생을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38억을 매도하고 네. 개인이 876억을 이제 매수했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양시장 합쳐가지고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예. 어쨌든 외국인이 안 팔고 한 5,600억 정도만 사줘도 예. 시장은 상당히 활기를 띠는 모습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뉴스3 시간에 6월에 외국인의 그 주식 채권 매매 동향을 알려드리면서 4,500억인가 뭐 월간으로 팔았더라. 네. 그게 사실 3, 4월에 비하면 판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3월 달에 뭐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뭐 1조씩 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순매수로 조금 돌았으면 워낙에 개인의 매수세도 지금 왕성한 상황이니까 싼 가격대에서 팔 주체가 별로 안 보인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매수로 돌아서니까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WHO나 이런 데들 뉴스플로우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제 WHO에서도 이게 뭐 1, 2년 내에 종식되기 어렵다라고 예. 해서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한 전망기관들의 전망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예. 어찌됐건 간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예. 시장은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반등을 계속 모색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눈에 띄는 게 중국 상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글쎄요. 특히 6월달, 7월달 이후에는 상해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좀 소외되어 있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 증시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예. 정도로 상해 증시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쪽 이머징 ETF 쪽으로 예. 간간이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장 빠질 때는 ETF 플로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그 패시브 자금의 흐름들도 이제 그 아시아 쪽 이머징 시장을 마구 팔아대던 상황이 좀 지나가고 예. 또 일부 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수급에 좀 버팀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패시브 자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그 추세를 이루죠. 네. 뭐 물론 이제 뭐 모든 펀드가 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지수에 대한
어떤 큰 펀드들의 어떤 반응이 야 아시아를 비롯한 이 신흥국 쪽에 좀 자산을 배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같은 방향성을 갖게 되니까 네. 이게 야 2, 3, 4, 5, 6월 달 계속 크게 팔았던 외국인들이 6월 달에 거의 대충 스퀘어를 만들고 7월 달에 좀 사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급이 좀 확실히 좀 개선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뭐 개인이 일방적으로 더 사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가권에서 파는 물량들은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예. 그 외국인들이 이 3월, 4월 달에 한참 주식을 팔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자산 배분 이런 걸 떠나서 예. 본국의 현금이 모자랐기 그렇죠.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돈이 될 현금이 될 수 있는 자산은 다 팔아서 예. 일단 본국의 그 캐시플로우가 그 빵꾸가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이제 그 비어 있는 부분을 예. 메꾸기 위한 송금들이 예. 이루어졌었는데 예. 어찌됐건 연준에서 계속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뭐 회사채 개입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찌됐건 미국 본국에서 그 현금 흐름 상황들이 상당히 개선된 예. 측면들이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ETF 플로우에서 그 이머징 쪽을 사는 거는 사실 예. 팔았던 거를 일부 회귀하는 초입 국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예. 뭐 사실 다시 2, 3월 달 대비했을 때 이머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분한다는 수준도 아니고 예.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았던 것들을 일부 채우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중국장의 상승과 한국의 이제 수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올라오면 또 외국인의 예. 수급 개선은 7월 달, 8월 달 증시에는 상당히 버팀목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뭐 대부분의 투자자가 9월 달에 이제 예정돼 있는 공매도 이제 해제 일 전으로 해서 네.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을 계속 안고 지난 몇 달을 이제 달려왔던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 조금 이 아시아 시장에 돌아와 준다고 하면 7, 8월 달에 적어도 뭐 그런 걱정거리 없이 좀 상대적으로 주식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여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말로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썸머 랠리라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6%대, KB금융이 네. 4%대, 삼성물산이 3%대, 현대차도 3%대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대형주도 좋고 뭐 개별 종목도 좋은 이런 장세인가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예상보다 셌네요. 일단 오늘 그 특징주 중에서 많이 보이는 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 관련 주들이 예. 오늘 지수 대형주 중에서 상승을 많이 이끌었고요. 예.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 이제 모비스나 현대차 같은 주식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이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크리컬 쪽의 화학주들 예. 뭐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처럼 지난 3월 달에 이게 싸게 그 떨어졌던 유가를 이제 원재료로 사서 예. 2분기에 싼 원료가 투입돼서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이 개선될 아, 걸로 기대되는 예. 화학주들이 오늘 예. 그 프리뷰 과정에서 지금 상승세를 좀 이뤄내고 있고요. 실적 개선될 거다. 맞습니다. 조금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소위 NCC 크래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화학업체들은 납사라는 원재료를 사다가 통상 여러분들이 나프타라고 네. 얘기하는 거를 원래 납사라고 하죠. 네, 나프타, 납사라고 하는 원료를 예. 사다가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 보통 이 납사 가격은 유가에 정확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그 3월 달이 이제 유가 저점이었고 예. 납사의 가격도 3월 중순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마이너스 뭐 37만 원.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렇구나. 같은 경우는 납사 원료를 이 석유를 대부분 100% 수입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 업체들의 투입 원가까지는 그 레깅 타임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가 45일에서 길게는 두 달 정도 아, 레깅 타임을 봅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3월 중순에 계약한 납사 원재료가 예. 실제 업체들의 공장에 들어가는 시기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에 그러면 한 5월 정도에 들어간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5월 달, 6월 달이 올해 가장 쌌던 원재료가 실제 투입되는 그 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LG화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가전 쪽 수요가 살아나면서 예. 지금 ABS라는 이 가전 제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예. 플라스틱이 예. 지금 상당히 쇼티지 상태거든요. 그래요? 그런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불경기에 대비해서 바짝 가동을 줄여놨는데 예. 실제로 4월 달 이후에 보조금도 풀리고 예. 이런저런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전을 비롯한 뭐 홈 인테리어 이런 쪽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까 예. 일부 석유화학 품목에서는 지금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네. 오히려 지금 공급이 딸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예.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5월 달, 6월 달에 제품 가격은 예상 외 수요 때문에 올랐고 네. 원재료 가격은 3월에 미리 사놓은 게 싼 게 들어가니까 이른바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네. 마진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레깅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월별 스프레드를 보면 예. 석유화학 업체들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아지는 구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 7월달, 8월달 그 어닝 시즌을 앞두고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프리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 석유화학 업체들에 대한 프리뷰가 진행될 때마다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반영해서 네. 지금 오늘 석유화학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예. 또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지인 조선건설 쪽들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금융 쪽도 여태까지 계속 그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눌려있던 산업인데 네. 뭐 이런 쪽들도 올라오면서 오늘 대형주에서는 경기 관련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로 좀 그 약세였던 대형주들이 자동차, 시크리컬, 금융 포함해서 일제히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긴 미국 시장도 보면 물론 뭐 테슬라 이런 것도 오르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컨택주들 뭐 항공주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주말장에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네. 람데스비르의 뭐 효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또 나머지 백신 개발 업체의 진척도 좀 알려지면서 그런 쪽에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른바 컨택주에 소외되었던 그런 주가들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네이버, 카카오, 혹은 삼바, SK바이오팜 이런 것들 좀 조정을 받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정을 좀 받기는 했는데 이게 오늘 장이 상당히 재밌는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과거에 이렇게 어떤 특정 섹터가 올라가다가 바닥에 있던 대형주가 일제히 움직일 때 특히 예. 삼성전자가 보통 한 2, 3% 정도 움직이면 예.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이라고 불리는 쪽에서 수급이 일제히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기관이나 뭐 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주식들이 움직이면은 시장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개별 종목들을 팔아서 이제 대형주들을 부랴부랴 채우는 그렇죠. 이런 어떤 자금의 이동이 보통 나타나기 마련이고 실제 저희가 6월장에서도 이런 패턴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기존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던 좀 개별 종목들이 예. 시세를 이탈하지 않고서 같이 올랐죠. 같이 올라가는 예.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오늘 덜 올라서 좀 서운해 보이긴 하지만 카카오가 그래봐야 0.98% 마이너스. 네이버는 0.67% 마이너스. 삼바는 0.14. 네. NC소프트는 오늘 또 2% 올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언택이나 시밀러 바이오 쪽에 큰 주도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 본인의 어떤 시세를 유지한 상황에서 지금 그 대형주들이 올라온 네. 상황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급이 좀 풍성한 예. 장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개별 종목 중에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예.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수소 관련 주입니다. 네, 뭐 내일 정부에서 뭐 그린뉴딜을 포함한 그죠? 네. 그 뉴딜에 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기대감도 네. 좀 있었던 것 같고 내일 주말에 뭐 유럽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고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수소 예. 정책 관련된 큰 규모의 계획이 발표됐고요. 예. 내일 이제 한국판 뉴딜 로드맵에서 이제 그린 에너지 쪽에서 예. 대표 섹터로 이제 언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수소 섹터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소가 상당히 시세가 좋은 상황이었고 예.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을 하는 하나솔루션이나
예. 현대에너지 같은 회사들, 예. 그다음에 풍력주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라서 예. 이 신재생 쪽도 수소랑 맞물려서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 그린뉴딜의 메인스트림이니까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이런 수소나 신재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정권 초부터 움직이다가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표적인 지금 경기 부양책 안 중에 예. 이 수소나 신재생 관련된 투자 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서 공식 후보로 이제 등록이 될 거고 그렇죠. 실제 이제 조 바이든의 대표 정책 중에 그 친환경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소나 신재생 같은 경우는 약간 처음에는 국내 로컬 이슈로 시작을 해서 예. 점점 글로벌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어서 판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긴 안목에서 보면 사실은 뭐 수소도 그렇고 뭐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사실 우리 정부 출범 그때 굉장히 사실은 이슈가 됐다가 네. 굉장히 오래 쉬었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쉬었네. 물론 뭐 최근에 뭐 수소 관련주도 몇몇 종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원자력에 대한 정책 또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으면서 네. 굉장히 많이 쉬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료로서 신선미는 다른 재료에 비하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또 예. 다른 섹터 한 두어 개 정도 오늘 좀 정리해드리면 예. 오늘 또 많이 올랐던 산업 중에 소재 국산화 관련 카테고리도 많이 올랐는데요. 소부장. 네, 소부장 예. 쪽에서 ENF 테크놀로지라는 불산 만드는 기업이 16% 예. 정도 올랐고요. 예. SK 머티리얼즈라는 국내 대표 소부장 기업도 한 8% 정도.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에서 국산화하고 있는 SNS텍 한 7.5% 올랐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요 소재 국산화 관련해서도 예. 지금 이제 그 계속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조금 재미있는 이슈들은 예. 과거에 이제 소부장 관련 주들이 이제 일종의 테마였다고 하면 예. 이미 ENF나 SK머티처럼 그 국산화에 성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어디 납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납품하나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군데에 납품하는 것들인데 네. 이미 4Q부터 일부한 테스트 물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상반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군요. 이게 이제 한 6개월 이상 수율이 안정화되면 하반기나 내년 넘어가면서 네. 이제 물량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조금 재밌는 쟁점이 생긴 게 예. WTO 사무총장을 이번에 새로 뽑습니다. 우리 유명히 네. 통상교섭본부장이 거기 나가죠? 이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선거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렇죠. 언론에서 보면은 상당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근데 저도 뭐 대중강연 할 때 그 한번 뵀는데 굉장히 스피치도 좋고 잘 하시더군요. 네. 근데 지금 그 경쟁할 거로 예상된 후보가 유럽의 한 팀이 있고 예. 원래는 아프리카 쪽이 좀 경쟁 상대로 봤었는데 예. 이번에 아프리카 후보가 세 국가에서 등록이 됐거든요. 그럼 표가 나뉘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머징 아프리카 쪽에서 표가 분산될 여지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는 한국의 후보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재밌는 거는 언론 기사를 좀 잘 보시면 일본이 이 선거전에서 네. 아프리카 쪽 후보를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원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하는 짓마다 좀. 그래서 예.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일본이 지원할 예. 거라는 이제 언급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국내 이 소부장도 사실은 한일 무역 분쟁 비슷하게 이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예. 여기서는 WTO 이제 사무총장 어떤 선거전이 예. 이 조금 연장선상으로 확전되는 흐름이거든요. 한일 간에.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선거 결과가 이 섹터의 어떤 펀더멘탈에 미칠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무역 통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과열될수록 예. 사실 이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작년 7월 딱 1년 됐잖아요. 네. 뭐 지난주에 뭐 1주년 뭐 기념식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방어적인 소부장에서 네. 우리도 전략을 가지고 이제 공세적인 소부장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관련 부처라든지 업계에서도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쪽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도 요 섹터에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좋은 실적을 나오는 기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그래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그 DDR5 관련해서 IT 네. 쪽에서 DDR5 관련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 상승세가 있었는데, 예. 이쪽도 이제 지금 IT 반도체 쪽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이제 하나로.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사실 정확한 이해는 사실 이쪽은 없는데,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메모리의 이제 주요 기술들은 DDR4 단계의 레벨의 예. 이제 기술들을 쓰고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 메모리라는 거는 필요한 어떤 속도와 용량이 이제 한계가 다다르게 되면 예. 새로운 기술로 이제 전환시키면서 예. 좀 더 미세화시키고 좀 더 용량을 늘리고 예. 요로 이제 어떤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몇 년 전부터 DDR5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메모리 트렌드를 넘어갈 거다라는 언급들이 있었는데 실제 7월 달에 요 DDR5에 대한 표준이 공개가 될 거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포함해서 이제 하반기 빠르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DDR5를 적용한 예. 새로운 반도체를 생산을 시작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세대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나 장비 그리고 어떤 테스트하는 방식 예. 이런 것들이 한번 그 리셋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존에 한번 그 들어갔던 업체들이 그 DDR4를 생산하는 동안은 쭉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을 공급들을 하다가 세대가 바뀔 때 한번 벤더들의 큰 변화들이 예.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보통 이런 식으로 IT에서 어떤 이런 기술의 패턴이 바뀔 때 새로 들어가는 벤더가 누구냐를 이제 찾는 게 예. 상당히 여태까지 많이 검증됐던 어떤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 작년 말부터 어떤 기대감으로 존재하다가 예. 하반기에는 실제 생산이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시기로 좀 임박한 측면들이 있어서 뭐 이런 쪽 산업들도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사실 요거는 실제 채택이 돼서 시작이 되면 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계속 이쪽 관련 신규 벤더들은 물량과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으로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도 오늘 시황에 조금 특징적인 면이 있어서 예. 조금 관심 갖고 공부해 두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전반적인 시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이다수 차장이 전문성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시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 개별 종목군데 쭉 그냥 아우러 버렸네요. 예, 확실히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이다솔 차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